댓글이 올라오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 안 했다. 나 안 했어. 나 안 하고 있었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습으로 해서 사람들이 뭘 보고 기습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비밀 채팅 느낌이다 지금. 우리들만의 댓글이 올라옵니다. 네가 먼저 시작하면 댓글이 올라오고. 하이. 헬로. 언니, 우리 불쌍이가 나라도 봐줄게. 아니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야. What up? 어디 갔다 왔어요? 너의 마음 속? 아니야. 왜 비웃어? 비웃은 거 아니야. 그냥 웃은 건데. 네, 여러분, 저희는 뮤콘 스케줄 끝나고 나와요. 저 조그맣게 나옵니다. 면봉처럼. 오, 소두. 네, 그래서 저희는 퇴근길입니다. 이른 언니 표정 왜 그래요? 아, 너 좀 의자 좀 세워. 되게 안 좋게 나와. 아니야, 근데 의자 세우면 나처럼 나와.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너는 조명을 잘 귀신처럼 받게 나올 거예요. 벌써 하트가 8,700개예요. 똑같네. 귀여워. 정화 언니 예뻐요. 오늘은 우와. 환희 누나 원금법.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있는 무대에 서봤어요. 오, yeah. That's right. 굉장히 떨리더군요. 떨렸습니까? That's right. 왠 줄 알아요? 안무를 틀릴까봐요. 한두 번인가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 환희 오빠 어디서요? 지금 이거 제목이 EXID의 꿀잼 퇴근길이니까 저 꿀잼 많이 해주세요. 꾸르꾸르잼 꿀잼 꾸르꾸르 꾸르꾸르 잼 꿀잼 배가 꾸르꾸르 배가 꾸르꾸르 꾸르꾸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물속으로 꾸르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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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듬감. 수능이 두 달도 안 남았대요. 헐 맞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을 치르는 모든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띠 아띠 화이팅! 반갑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몸 관리를 잘 하셔야지. 수능날은 수능까지. 또 수능날 항상 네. 춥다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That's right.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수능날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That's 저는 right. 오늘 쌍화탕을 먹었어요. 안물. 안물 안궁. 꾸르제. 꾸르꾸르. 꾸르꾸르. 꾸꾸르. 네. 그 저희가 지금, 저희는 항상 그렇듯이 의미 의미 없는 이런 아닙니다. 방송. 아니 근데 우리 레고들은 이런 시간 좋아해요. 그죠? 맞아. 그리고 나는 지금 집 가는 시간이 매우 설레다고요. 맞아, 우리 진짜 맞아. 아, 정아랑 재린이가 라오스 갔다가 바로 이 스케줄로 와가지고 지금 집에도 못 들리고. 깜짝.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막둥이들? 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 맛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국수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노가니 국수. 노가니 국수. 예. 신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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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냠농. 냠농 렛츠고. 예예예. 예예예. 거기서 기억에 남는 일 없었어요? 일단 또 방송으로도 봐야 되니까 약간만 스포를 좀. 거의 저희가 그래도 역사를 썼어요. 굉장한 맞아요. 스포네요 이거. 그죠? 저희가 또 얌쩌비가 갔으니까 또 굉장히 또 그렇겠죠. 보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네. 네. 아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여기 뒤에
갑자기 시청자분 인형, 아니시고요? 인형이 천장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장 보고 있는 거지? 아니야. 여의 얘기를 듣고 있었어. 역사를 썼다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라오스의 레고들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만났어요. 아, 진짜요? 만났습니다. 공항에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갔을 때 네. 만났어요. 저희 밤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어허.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만났습니다. 우리의 그걸 다 아는지 어쩌면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한국 레고 분들도 만났어요. 아, 공항에서 팬들 만나서 돌아왔는데 아침에 저희 아침 7시에 도착했는데 거기 앞에 계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밥은 먹고 나. 다니세요. 밥은 먹고 다니냐. 자, 그래서 한이 언니도 저희가 이제 라오스 가기 전에 인 뉴욕 네, 뉴욕 갔다 왔죠. 아니, 저희 선물 사왔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죠? 그 나중에 다 방송으로 봐도 그래요. 네? 네? 뭘 봐요? 방구요? 아니 나중에 방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물을 샀으면 줘야지 방송으로 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오늘 줘야지. 방송으로 방구 그래요? 아니 내일 뭐 사왔는데 내일 녹음할 때 주길 바래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몇 요일이 아니라 무슨 요일이에요? 아, 맞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어쩐지 4달러. 뭔가 이제 주말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짐이 지금 관심 뽑으라고 있는데 날 누가 좋아? 보아하니 니놈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러분,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색다른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한 공간 하나 불안하지 않고 한 공간 내 얘기. 야 대박. 아니 전 듣고 있었거든요. 야 듣고 싶은 사람 듣기. 저희 미안한데 저, 리스닝 입장에서는 너도 야. 보통 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야 이게 매니저 오빠가 얼마나 힘들지. 매니저 극한 직업이라고. 아 저 아 저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어 저희 제 뒤에 피피 양이 또. 저 아닌데요? 아니 이미 팬 다 아셨는데요? 아닌데요? 다 아셨는데요? 피피 저 신혜 언니 팔로우 하셨던데요? 공개 계정으로? 피피 아. 아니 정화가 어쩐지 예전부터 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너무해 너무해 그 피피 우 피피 막 피피 어 옆에 피박 피피박 피피피피피피박 피피피 피피피 파리 피포 파리 피포 피피박 약자 파리 피플이야. 야 파리 피플이야? 파리 피플 어 아니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뭐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야 뭔데 박 피피박 피피박 박 피피박 무슨 고스톱 생각나요? 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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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박 피피 피박 아 이거 이필 지금 비밀번호 호랭 오빠가 보고 계셔야 할 텐데 왜요? 아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한국 레고 분들께서 물어보셨거든요. 네. 오 포춘물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춘물이요? 네 그래서 제 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포춘을 하고 있잖아요. 야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난 어디? 저 눈이 좋아요.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늘
했는데 나 나만 고민이요. 네 여러분 나만. 나만. 야 이거 진짜 아무 말이다. 야 진짜 대박이다. 언니 우리 혹시 우리 아 혹시 우리 설마 아니 우리 설마 아니. 뭐래? 우리 한번 아무 말로 대화해 볼래? 아 아무 진짜. 어 진짜 맞는 말 맞는 말 하면 연결되는 말 있으면은 인기 엄마. 그래. 이러고 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나. 3, 2, 1, 스타트! 저게 쌍깜빡이를 켜고 있네. 돌고래! 네가 뭘 알아? 자주 듣는 노래가 뭐예요? 냉장고! 냉장고! 저거 너무 예뻐, 저거 너무 예뻐. 읽는 거 없어! 공허하다. 어, 말 되게 했다, 말 되게 했다, 말 되게 했다. 아니, 아니, 아니. 말 되게 했다! 말 되게 했다. 왜냐면 읽는 야, 인디언 밥, 밥 가, 빨리 가줘. 아, 인디! 아! 자 알았어 그래 룰 읽는 거 없어 댓글 읽는 거 없어요 알았어 응. 잠시 지금 잠시 동안 자 시작 얼른 집 가서 자고 싶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차가 굴러가네 트럭 저건 뭐지 이건 내일 뭐하지 이건 혜린이한테 너무 유리한 유리한 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학교 가서 숙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피해야 한다 좀 이따 뭐 하지 어, 오늘은 5천 걸음을 걸어 여기 바나나 있는데 바나나 먹을 사람 14분의 6이야 어디 갔다 뭐야 누구 아 뭐야 뭔데 뭐야 삐요 뭐래 누가 줄이지 뭐 자 햄버거랑 피자 중에 뭐 먹고 싶다고? 하! 하! 나는 탕수육 짜장면이 먹고 싶다 네 그만합시다 우리 생각보다 재미가 많이 없었네요 네 이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맞아 돼. 맞아 그리고 사실 억지로 하려니까 진짜 재미없다 맞아 다섯 글자 진지해. 이런 거는 짜내는 게 있어가지고 되는데 맞아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아무 말 그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언니는 왜 말이 없었죠? 그니까 인디언 밥 인디언 밥 야 이 새끼야 밥 서혜린 입 닫아 역시 2절까지 하네 대박 진짜 진짜 로우톤으로 얘기했어 방금 서혜린 입 다물어 댓글이야 댓글이래 언니 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건 댓글이야 다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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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똥 마렵다 시 마렵다 댓글이야 왜 그런 것만 골라서 읽냐고 아니야 그거 아주 오래전에 내가 지나간 거 봤는데요 아주 오래전? 아 여기 아주 아주 오래전에 지나갔어 네 지금 노래방 가고 토요일이라 그런지 오, 차가 많네. 날 누가 가시나? 뚜뚜. 날 누가 가시나? 뚜뚜뚜뚜. 대박. 아. 와,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지, 진짜? 명곡을? 와우. You are so amazing. You are. You are his baby. You are. 그분 능욕하는 야 그런 거 하지 마. 누구의 능력해? 뭐 그분이 누구? 누가 지시한 거야? 내 스타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대. 내 해석이에요. 내 노래에 대한 해석. 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건 뭐니? You are so amazing. Amazing. 이게 바로 뭐냐? 빨리 설명해 주세요. Amazing. 이거 어떻게 나왔지? 아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몰라. 나 나는 한 한이 보이 할 때 예서. 무슨 동작 하나 아 그거 제가 나중에 전신으로 찍어서 아,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박. 무슨 내가 찾았잖아 그거 그치? 내가 놀려. 발견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어메이징이고 내가 한이 추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손 올리고 추고 있어가지고 야 뭐야 아 그랬나? 응. 어메이징 누가 발견했지? 그럼, 너가 그럼 내가 한 거야 어메이징 아 했는데 내가 놀렸어 아. 어메이징 아 진짜 어메이징 어메이징 여러분 가을엔 전원대요 대박! 뭐라고? 뭐라고? 가을엔 전원대요. 요새 대하철인데. 오늘
오늘 가을의 전어지 전어 무침. 그러니까 에센스를 보다가 전어 구이를 먹어야죠. 맞아. 구이는 나 안 먹어봤어. 구이가 맛있어요. 해산물 파티라는 SNS에서 글을 봤는데 해파? 요즘 가을철이니까 해산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요즘에 기름기가 싹 올라올 때거든요. 해산물에서 기름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기름진 걸 먹어야 야, 된다. 고기도 그러지 않아? 아 저기 미안한데 뭐 곰이세요? 겨울잠 준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해산물들이 이제 아~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기름을 먹을 시기예요. 그래서 제철이라는 아 지방을? 네네. 아 근데 새우가 지방이 있어요? 혜린이 아직 혼자 아무 말 중인 듯. 살이 많아요. 아 그게 지방이에요? 걔한테 살이겠죠. 네, 아 여러분 새우 꽃게도 지방이에요? 네, 살입니다. 오.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아무 말을 그만두고 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무런 알맹이 없는 얘기들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습이란 이런 거야? 알맹이 없는 얘기. 아니면 혹시 하셨잖아요. 그럼 질문만 받고 질문 아, 한 3개나 5개를 받고 네 질문 한 3개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구니가 끼었구나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질문을 받는다면서요. 보아하니 니놈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누가 아무 말이나 했나 말이야? 말세! 저놈을 매우 쳐라! 오케이, 땡큐! 컴백 스포 해줘요. 아, 부를 뻔했다. 나 아까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찍고 있었던 영상 못 쓸걸? 네, 저희 스케치 영상이 몇 개가 날아갔습니다. 네, 제가 계속 불렀거든요. 입을 닫고 있을 그 정도로 더 중독성이 있는 노래거든요. 네, 저 혜린이는 잠깐 입 닫고 계세요. 중독, 독, 독. 한이가 왜 안 보이지? 독, 독. 언니 이거 너무 힘들어. 중독, 독, 독. 의자를 세워. 그럴까? 독, 독, 독. 아니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 독, 독.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 됐네. 고맙습니다. 역시 그룹인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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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무 말이나 하였는가. 참격이구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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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지금? 스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어? 스포야! 전혀 연관성을 모르겠고요. 왜 연관성을 몰라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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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에 저 녹음실에서 한이랑 동생이 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네, 그렇죠. 제 동생이 노래를 살짝 들려줬는데, 누나 이 노래, 이랬는데,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느낌이 난다, 이래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노래를 네, 굉장히, 말해가지고, 굉장히,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도. 하여튼, 뭐, 요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이게 스포예요? 네, 스포죠. 굉장한 스포입니다. 무슨 느낌이요? 아 뱅뱅뱅. 무슨 느낌인지 말해도 돼요? 아니 한이 동생이 말한 거예요 이건. 그 어차피 태한 오빠가 느낀 거니까. 아, 매일 밤 같대요. 아, 아 진작에 말해주시지. 아 네네. 야 내 동생 좀 이상하지. 네. 아 저 그런 의견은 처음이었거든요. 내 동생 노래를 듣고 얘기한 걸까? 듣긴 해보고.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노래 들은 거 맞지? 맞대요. 아 네. 아 너무 대충 한 거 같아요. 아. 대충이라도 지 노래 아니라고 어느 부분을 들은 거지 대체? 그건 모르겠네요. 네 이로써 추리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겼죠. 네. 네네네. 아 그리고 다른 댓글이 이제 입 열어둡니다. 네? 네? 이제 입을 열어주세요. 아 혹시나 그럴까 누가 입 여는 소리를 내었는가. 내일 긴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뭐 할 건가요, 다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난 치킨 먹는데. 좋겠다. 오, 좋겠다. 많이 먹어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야?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난 내일 할 일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또는 숙제해야죠. 아, 맞아요. 한이는? 어? 한이는 내일 뭐 해? 고민 중. 별일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홀리데이 하하 홀리데이
네. 내일은 주말이죠. 주말. 홀리데이. 내일은 주말이죠? 주말 Sunday. 야, 위 위켄드. 위켄드. 네. 야, 주말입니다. 내일. 위켄드 노래 좋죠. 그게 무슨 한 말이죠? 위켄드 가수 노래요. 아, 좋다고요. 네. 그렇죠. 뭐야? 왜요? 아니에요. 그 저는 주말을 얘기한 건데. 아, I feel it coming. I feel it coming, babe. I feel it coming. 홀리데이. 그 지나갔어요, 이미. 네, 끝났고요. 네. 어, 질문 마지막. 아까 뭐지? 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누군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한이 양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H-A-N 저는 정화의 약간 긴 단발 같은 느낌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혜린 양의 숏컷을 좋아하고요. 근데 한이는 저 단발도 예뻤지만 긴 머리가.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연예계의 삼손이라고. 머리가 자랄수록 점점 예뻐진다. 네. 지금 저게 칭찬인가 아닌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리를 계속 기른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머리 짧았을 때도 근데 느낌 있었어요. 느낌은 있었지만 그 저 머리가 굉장히 예쁘다. 네. 세바스찬 같은 느낌. 세바스찬. 아 간지러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다 공감, 언니 공감하죠, 솔직히. 공감합니다. 네, 요즘 제 핸드폰에 정화 이름 나가 있어, 이거? 옛날에 정화가 비타민 쫑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저장이. 요즘은 팩폭기, 팩폭기. 팩트 폭격기라고 하죠. 네. 솔직히 근데 팩트고요. 네. 언니가 갈색으로 단발머리를 했었을 때 세바스찬 느낌이 나섰습니다. 네, 그럼. 아니, 근데 귀여웠어요, 저는. 예뻤다고요. 갈색 얘기하는 거냐? 예, 예. 네 머리색? 예, 예, 예. 언니가... 그래서 언니 바로 염색하지 않았나요? 얼마 안 돼서? 같았니? 예, 예. 본인도 느껴서 염색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조금 있지요. 네. 아니, 저는 혜린 언니가. 네, 역시 매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매를 벌지. 이게 왜 매벌이야? 진짜를 얘기하는 건데. 야, 누군가에게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래, 미안해. 상처가 엄마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 상처 의도치 않았습니다. 그 아니, 혜린 언니가 한 번도 긴 머리로 활동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혜린이 너무 그쵸, 요즘 그쵸. 화통 터지죠? 아니, 요즘 여성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 언제 뗄 거야? 네. 난 다다음 주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언니 핫핑크 때 그 카키헤린 카키린. 아, 카키린. 전 그게 베스트였다고 생각해요. 카키린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카키린. 카린이. 어쨌든 제 머리가 살아있는 한 저는 뭐든 해볼 생각이에요. 머리가 그럼 죽어 있나요? 혜린아야, 너 그때 쇼컷 했던 거 진짜 정말 어울리기 맞아요. 맞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렸잖아. 제가 얼마 전에 엘라이 첫 방을 봤어요. 네 얼굴형이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네. 언니가 그 데려다 줄래를 구경했는데 아주 예뻤습니다. 그렇지만 예뻐. 그 엘리 언니 단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 해주세요. 예. 건의해주세요. 대박! 오, 대박! 와, 기대돼! 기대된다! 오, 상상이 안 가는데? 큰일 나요. 정화랑 저 같은 머리가 저 단발하면 큰일 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쪽으로 뻗치고 여기는 여쪽으로 뻗치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바람에 우리, 맞은 것처럼. 우리 엘리언이 처음 봤을 때 머리 단발이었는데 기억나? 어, 알아. 나 기억나. 언니 예뻤어. 아니, 하라는 건 아니고 예뻤다고.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고 싶은 걸 하죠. 예뻤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무튼 저희 네. 질문을 다 받아봤고요. 솔전이는 아, 가발 한번 쓴적 있었죠. 그죠. 솔전이 긴 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긴 머리가 났습니다. 의문의 만장일 기억이 없는데. 의문의 1패. 나랑 함께 네, 상손인 걸로 합시다. 저는 언젠가 저는 쇼컷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만답니다. 그럼 제가 세 주세요 써도 되나요? 아니, 나중에 언젠가요. 언젠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썸데이. 아, 정말 나는 어떨 건가? 쇼컷?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 앞빌고드 앨범 거기에 있는지.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네, 많이 충격받았죠. 가발 벗은 모습이 더 충격이긴 했지만요. 이 사진은 얼른 지우도록 하세요. 아직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
보물 창고예요. 네, 아주 보물 창고입니다. 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조만간 저희 또 보게 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조만간 안녕.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일상이었습니다.